나는 여행 유튜버다. 인생을 여행하는 여행 유튜버. 2000현장에서 7, 8, 9, 10, 11월까지 5개월여 케이블 포설 일을 끝내고 12월 3일부터는 평택 고덕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노가다계 아오지탕. 여기 온 지도 벌써 2주차가 되어간다. 여기 오기 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화장실 줄도 길고 밥 먹으러 가는 길도 길고 쉴 곳도 마땅치 않고 누군가 반도체 노가다계 아오지탕강이라 했는데 정말 그런가? 한번 내가 직접 겪어보고 얘기해보자 생각했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화장실 줄 길긴 길지만 그만큼 화장실도 많았고 밥 먹으러 가는 길 멀긴 하지만 밥은 이전 현장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있으며 쉴 곳도 마땅치는 않지만 쉬는 시간이 그만큼 많지 않으니 쉴 필요가 없기... 어쨌거나 노가다계 아오지 탕강은 아니었다. 다만 직접 여기 와서 일해본 느낌은 확실히 많이 걷긴 걷는다 였다. 이천 현장에서 하루에 10,000보 내지 15,000보 정도를 걷는다면 평택 현장은 15,000보 내지 25,000보를 걷는 느낌이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무튼 많이 걷는다. 지난 현장에서 일했던 포설 일에 비해서 노동 강도는 강하지가 않은데 걷는 게 일이다. 이전까지는 매번 아침을 김밥으로 시작해서 저녁은 컵밥으로 마무리하기가 일쑤였는데 고덕으로 넘어온 뒤로는 밥을 너무 잘 먹고 있다. 식비가 따로 지급되었던 전 현장과는 달리 여기서는 식당이 계약되어 있어서 운동도 안 하는데 밥까지 잘 먹으니 살이 다시 차오르고 있다. 덩달아 똥도 차오르고 배변 활동도 왕성해진다. 왕성한 배변 활동으로 걱정했던 건 화장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2주간 지내본 결과 화장실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처음에 우려와는 달리 고덕 현장은 화장실이 겁나 많았다. 건물 내부에는 화장실이 거의 없지만 1층까지만 내려오면 화장실이 많다. 물론 사람 많은 곳은 줄이 길었지만 사람들 없는 시간대를 노려서 식사를 한 뒤에 적절한 곳을 공략하면 된다. 더불어서 규칙적으로 많은 양의 밥을 먹는 만큼 규칙적으로 볼일 보는 습관이 자동으로 생겼다. 좋다. 밥을 잘 먹는 장점 대신에 가장 안 좋은 점은 토요일도 6시까지 근무를 한다는 점. 이전 현장이 오버타임 해서 토요일 1시쯤에 끝나는 반면에 여기는 토요일도 평일과 다름없이 6시에 마친다. 점심시간이 12시에서 2시라서 30분 걸려서 밖으로 나와서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1시 좀 지나서 다시 일하러 셔틀버스를 타고 들어가려는데 그때 현타가 한번 온다. 이전 현장이었으면 1시 딱 집에 갈 시간인데 라면서. 포설 일이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지난 현장에서 5개월여 일한 거는 자동 제어 포설, 즉 제어기기에 들어가는 케이블을 재단하고 까는 일을 했고 고덕 현장에서 시작한 일은 덕트를 설치하는 일이다. 덕트는 자동 제어 케이블이 지나다니는 통로쯤으로 보면 될 듯하다. 덕트가 큰 도로라 치면은 배관은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이고 배관팀 덕트팀이 덕트와 배관을 설치하여 길을 만들어 놓으면 포설팀이 그 길 위로 케이블을 까는 것이다. 나중에 덕트 설치가 끝나면 배관 설치가 끝나면 포설 일이 진행될 것이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땐 일련의 과정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이 일 조금 저 일 조금 발 담그고 몇 개월 있다 보니 갈수록 퍼즐 조각이 띄엄띄엄 있던 것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다.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맵의 어두운 부분들이 조금씩 밝아지는 느낌이랄까. 우리 팀은 여기서 덕트부터 시작해서 배관, 포설, 단말까지 할 거라고 하는데 일은 일어나야 일어난 것일 뿐 아직까진 희망사항일 뿐이다. 오래도록 남아서 단말까지 모조리 배울 수 있으면 나한테는 값진 경험이 될 것 같다. 끝으로 우려했던 것만큼, 걱정했던 것만큼 일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거나 고되진 않다. 물론 아직 초반이라 적응하는 분위기이고 제대로 일할 준비를 못 갖춘 탓일 거다. 다만 여기 와서 느끼는 바는 역시 인간은 닥치면 하게 돼 있다. 라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 고덕 2주일간 일하면서 느낀 점 2주차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행 유튜버 캠벨의 삶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계속.